이어서 제주원 뉴스 고람시민 드럼시민이 방송됩니다. 다들 편안해 지향 제주원 뉴스다. 제주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음 달 3일 고장 3단계로 완화되었습니다. 경원안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후제에도 2맹 고장 헐수시곡 예방 접종 완료자 2맹을 포함하면 최대 요단맹 고장 가능화되었습니다. 집합 금지 맹령으로 영업이 전맹 금지되어 난 유흥 시설은 두 달여 만이 밤 10시 고장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되었습니다. 노래방도 밤 10시 고장은 영업이 가능하고 종교시설 인원은 좌석수의 10%에서 20%로 숙박시설은 객실의 3분의 2에서 서분의 3으로 거리두기 제한이 완화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이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올리 1회 추경으로 편성된 제2차 교육희망지원금은 지난 7월 26일부터 도내 초, 중, 고등학교 강 특수학교 학생들신들의 1인당 10만 원석 지급이 되었신데요. 넘은돌 고장 접수한 결과 8만 700여 명 중에 99%인 8만여 명 신들의 지급하였고란 고람스다. 나머지 지원금을 받지 못한 750여 명은 이돌란이 탐나는 전 종이화폐로 지급할 예정이란 고람스다. 또시 제주도 교육청광 제주도청은 만 7살 미만의 미취학 아동 신디 10만 원석 지급하는 아동희망 지원금도 다음 달부터는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이란 고람스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에 반영되어내 정부의 지속적인 추진 의지가 또시 한번 확인되었지는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고장 공항정책 추진 방향을 도문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은 뒤 이번 계획에서 제주지역 공항인프라 사업은 공항의 혼잡도 개선과 안전성 확보,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제2공항의 대허용은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항공 안전 확보과 시설 용량 확충 등을 감안하여 추진 방향을 검토하겐 고람스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 개편한 대중교통 체계에 대허용 도민 10명 중에 7명이 긍정적인 평가를 허염스다. 제주도가 발표한 대중교통과 주차정책 도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하여 잘런 일이다 허는 응답이 75.6%, 잘 못한 일이다 허는 응답이 19.8%로 조사되었다. 경호곡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시행은 만족헌된 허는 응답이 73.6%로 높게 나왔지는 임사. 경헌 뒤 버스 배차 간격과 버스기사의 친절도, 버스 노선체계 등은 개선하여서 할 걸로 지적하였지는 임사. 제주 지역의 주택가 주차 문제에 대여형은 86.2%가 심각화된 응답하였다.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 경소형 차량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승용차의 경우는 1600cc 미만, 승합차는 16인승 미만, 적재량 1톤 이하 또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차량도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한다는 허연에 차고지 증명제가 내년부터는 차량 몬탁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돌랑 제주시광 서귀포시 두 행정시는 동영상광 배너, 현수막광 팸플릿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겐 고람스다. 제주시가 민속오일시장 910여 개 점포를 대상으로 전매, 전대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오는 12월 10일 고장 이루어지는 뒤 제3자 전대, 전매로 의심되는 점포의 대허형은 재조사허형, 허가 목적 이외의 사용 여부와 무단 점유 등을 중점 확인할 거란 고람스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사용허가 취소과 벤상금 부과고 등 형사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너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경호곡 제주시는 동문공설시장광 서문공설시장에 대한 조사 결과 허가 취소 시건 등의 행정처분을 허여친 고람스다. 아이고 이거 다풀란 헛끈하다. 다팠으니까 어떻다고요? 헛끈하다고. 헛끈하다는 기분이 좋다는 뜻 아닌가요? 헛끈하다는 후련하다는 뜻 아닌가요? 헛끈하다라고 하는 건 마음의 짐이라든가 아니면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을 때 가볍고 편안한 기분을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하는 말하고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홀가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맞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화끈하다에 해당하는 표준어는 거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끈하다는 짐을 내려놓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벌초 다한한 몸이 화끈하다, 벌초를 다하니 마음이 거뜬하다라든가 똠을 발랑 나도 몸은 화끈하여, 똠이 발랑 나도 몸은 거뜬하여 처럼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이렇게 신혼여행 보니까 마음이 화끈하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 맞나요?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 오니까 마음이 화끈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적당한 표현으로 봅니다. 상삐 갖다 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요? 상삐라고 하는 것은 상에다가 빗자루 하는 뜻을 지니고는 비가 결합된 것인데 제주 사람들은 발음을 상삐 된 소리로 발음하기 때문에 상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표준말로 옮기면 행주에 해당합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에서도 독감 예방 무료 접종이 시작되었다. 무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만 10시설 이하의 어린이광 임산부, 만 60살 이상의 어르신 등 24만 9천여 명이오다. 백신 접종은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된 뱅이원 520바띠광 각 보건소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가능화된 고람스다. 제주도는 코로나19 백신광 독감 예방 접종을 병행해도 문제가 으떼 넘엉 안전한 접종을 위하여 반드시 연령대별로 접종 날짜를 지켜도랜 당부허염신의 마심. 제주도 안에서 실제 운행하는 차량이 서십만 대를 육박하였진 고람스다. 제주도가 걷는 걸 보난 8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저동차는 64만 9천여 달인 고람신대양, 역외 세입 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도내 운행 차량은 39만 9,800여 대로 서십만 대 진입을 눈앞이 두엄증 고람스다. 제주에 등록된 외국산 승용 저동차는 2만 6,500여 대로 전체의 10% 수준이란 고람스다. 제주형 전자출입맹부인 제주안심코드 어플리케이션 기능이 보강되었다. 제주도가 걷는 걸 보난 이번 업데이트를 통하여 QR코드 인증 시 소리 알림 기능이 추가되었다. 경호곡 사용자는 인증광 동시에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정보도 받을 수 시즌하였다. 제주도는 안심코드가 집단 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안심코드 이용에 동참하여 도랜 당부하였다. 오늘 고라하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오쿠다 펜한들러십사에